BK뉴스입니다. 일본을 방문하시는 분들 중에 일본에 택시를 타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제 그 택시를 타실 때 매우 조심하셔야 될 듯합니다. 왜냐하면 일본 택시들이 여러분들의 사진을 동의 없이 몰래 찍어 여러분들의 소중한 초상권을 함부로 악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본의 하버 비즈니스 온라인은 일본에서 택시를 타면 차내에 설치된 태블릿이 마음대로 얼굴을 인증하고 광고를 띄운다면서 이는 개인정보나 젠더 의식 이 결여된 행동이고 방일 외국인들이 경악할 일이라 비난했습니다. 일본인 아버지와 폴란드인 어머니를 가진 본 기사의 필자는 얼마 전 외국인 친구와 만났을 때 친구가 보여준 스마트폰 화면에 찍힌 택시 좌석에 붙어있는 모니터 사진을 확인하였는데 거기에는 신경 쓰지 않으면 그대로 지나쳐버릴 것 같은 영어 주의사항이 적혀있었다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택시 태블릿은 전면 카메라가 모은 이미지에 의한 얼굴 인식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데이터는 가장 최적화된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성별을 판단하도록 사용되고 있으며 성별의 판단은 광고 프로그램 제작 시에 시작하고 판별이 끝나는 대로 데이터는 삭제되며 태블릿도 서버 데이터를 기록할 수 없습니다. 라고 적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점은 승객의 얼굴을 캡처하여 성별에 맞게 광고가 흐르게 한다는 것인데 인터넷 검색이나 쇼핑 기록, SNS 활동 데이터가 수집되어 광고 내용에 반영되는 것은 이제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지만 이는 사전 동의가 있는 절차인 것인 반면 일본 택시의 경우 일방적으로 데이터를 착취하는 데다가 모니터를 자세히 보지 않으면 그 사실조차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필자는 방일 외국인들에게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던졌는데요. 외국인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았다고 합니다. 먼저 38세의 미국인 남성은 이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간단하게 말하면 프라이버시와 젠더 문제로 지금은 여기저기서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있지만 승객들의 얼굴을 무단 촬영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한다. 그것도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택시와 관계없는 광고를 하기 위해서니까 너무 제멋대로다 라고 말했고 또한 34세의 노르웨이 여성은 성별에 의해서 광고를 바꾼다는 것은 남자라면 혹은 여자라면 이런 걸 좋아하겠지라는 편견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기에 이는 아무 근거도 없고 성별과 섹슈얼리티가 일치하지 않는 사람도 많은데 너무 좁은 여성관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는 어리석은 짓이다 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하며 이러한 프라이버시나 섹슈얼리티에 관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수집한 데이터의 이용법에 대해 지적한 사람도 있었는데 63세의 한 폴란드 여성은 이런 정보까지 모으고 있으면서 쓸데없는 광고나 센스 없는 CF뿐이냐 소비자를 바보 취급하는 것 같다 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기사의 내용을 토대로 정말 우려되는 것은 깨알 같은 글씨로 적힌 주의사항을 전제로 하여 사전 동의도 없이 무단 촬영도 감행하는 이렇게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는 일본이 과연 무단 촬영한 데이터는 정말로 삭제하고 있기는 한 것인가 하는 의문입니다. 여러분께서 일본 택시에 타신 적이 있다면 그 이유만으로 여러분의 동의 없이 촬영된 여러분의 초상권이 불법 도용되어 얼마나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악용되고 있을지 의심해 보아야 할 것이며 부득이하게 혹은 관광으로 일본을 방문하시어 택시에 탑승하시는 분들께서는 일본 택시에 탑승하심과 동시에 태블릿부터 꺼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